안녕하세요. 뽀뺀맘 동영상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귀여운 돼지 인형을 만들었는데요. 꿀꿀꿀 안녕하세요. 전 돼지예요. 돼지 삼형제 인형에 빠지지 않는 늑대 인형을 오늘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먼저 수면 양말, 늑대에 어울리는 색깔이면 좋겠죠. 그리고 입이 될 카드보드지,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코가 될 뿅뿅이, 그 다음에 인조코, 그리고 인조코를 박으면 더 늑대같은 실감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자투리들, 그 다음에 실, 가위, 본드, 기타 등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늑대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면 양말을 그대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잘 드는 가위로 반 정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위로 오게 두신 다음에 한쪽을 들어서 양말의 실선 부분이 보여요. 실선 부분 위쪽을 약간 잘라줍니다. 이건 나중에 늑대 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을 접어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나중에 실룩해 매면 늑대 귀가 될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하드보드지. 카드보드지를 양면 테이프로 전체를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중에서 전체적으로 잘 붙도록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돼지 본드는 냄새가 너무 나서 양면 테이프를 하면 양말도 잘 붙고 냄새도 덜 나겠죠?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전체적으로 양면 테이프를 돌려주신 다음에 살짝 펴주세요. 위에도 붙이고 이렇게 조금 좀 많이 남는 부분은 양면 테이프를 조금 더 붙여서 전체에 양면 테이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접착력이 좋아지겠죠. 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십니다. 이쪽도 먼저 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코 달 부분에 위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긴 쪽이요, 양면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코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겠죠. 양면 테이프 이렇게 잘 붙이신 다음에 코 부분을 끝쪽에 딱 붙여주시고 넣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펼쳐서 얕은 쪽이 밑으로 가게 중심 부분을 잘 맞춰서 양면 테이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접착력도 좋고 또 잘 붙습니다. 코 있는 부분은 좀 당겨서 붙여주시고요. 위, 아래, 옆에 네 군데를 잡아주시고 조금씩 붙여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여주시고요. 윗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잘 붙도록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울퉁불퉁 나온 수면 양말은 너무 두텁죠. 그래서 본드 위치를 조금 시켜서 다시 잘 붙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본드는 너무 많이 칠하면 오히려 접착력이 떨어져요. 적당히 약간만 칠해서 아른둔할 때 붙이면 좋고요. 이번에는 부직포 자른 곳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면서 본드칠을 해주십니다. 본드칠할 땐 너무 막힌 공간에서 하면 안되겠죠. 문을 활짝 열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시고 냄새가 너무 많이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본드칠을 골고루 해주세요. 자, 골고루 본드칠한 다음에 적당히 말른 면은 이렇게 이 주변을 따라 하드보드지보다 조금 2mm 정도 작게 자른 부직포예요. 그래서 골고루 붙여주시면 입속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요. 벌써 늑대 모습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늑대 입이 좀 무섭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입속 긴 혓바닥을 한번 적당히 잘라서 붙여보겠습니다. 이것도 본드칠을 약간 해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무서운 늑대 입속이 준비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뾰족 나온 데다가 코를 붙일 거예요. 인조코를 붙이는데 작은 가위로 코 바닥 부분을 좀 구멍을 살짝 뚫어주세요. 그래서 코가 잘 박히나 위치를 한번 잡아본 다음에 이것도 적당히 코에다가 본드칠을 하시고 붙여주시면 멋진 늑대 코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늑대 모습이 나타나죠? 이번에는 늑대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직포를 한 겹은 너무 얇아서 접착 부직포를 두 겹으로 했습니다. 접착 부직포를 이렇게 두 겹으로 붙인 다음에 뾰족뾰족한 이빨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오리시면 윗니, 아랫니 이빨이 두 개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쭉쭉쭉 오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자, 윗니 이것도 살짝 본드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빨 부직포에다가 본드치를 살살살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약간만 칠해준 다음에 약간 굳은 느낌이 났을 때 자, 윗니를 이렇게 중심을 잘 잡으셔서 윗니빨을 둘러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글루건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윗니빨 붙여주시고 아랫니도 마찬가지로 살살 늑대이빨에다가 본드칠을 하신 다음에 조금 마른 듯한 때 중심을 잘 잡아서 자, 아랫니에도 둘러가면서 앞바퀴 이빨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늑대 이빨이 생기겠죠. 자, 본드는 조금 굳어야지 잘 붙습니다. 아랫이빨, 윗니빨, 무시무시한 늑대 이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귀와 눈을 꾸미면 늑대가 끝납니다. 아까 잘라놓은 이 두 개로 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귀 위치를 잡을 때는 손으로 한번 직접 늑대를 끼워 본 다음에 귀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손을 약간 뾰족하게 잡으면 이 아래가 눈이 되고요. 귀 위치를 잡을 때는 잘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선을 그려줍니다. 거기다 귀를 달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실을 꿰는 바늘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떠주면 수면 양말이라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살짝 아까 그려놨던 부분대로 살짝살짝 떠줍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을 꼼꼼 잡아당기면서 하면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해서 귀가 붙어있는 조그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쪽을 다 꿰맸으면 매듭을 치신 다음에 반대쪽 귀도 돌아가면 되겠죠. 자, 바늘 낀 다음 깬 자, 반대쪽 귀도 이렇게 돌아가서 때도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이렇게 듬성듬성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몇 번 한 10번 정도 바느질을 해주시면 늑대 귀가 쫑긋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늑대 귀 부분은 본드칠로는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바느질로 해주셔야 귀 뭐 형태가 드러나게 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매듭은 보이지 않게 잡아당긴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면 자, 귀가 쫑긋한 귀가 완성이 되겠죠.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늑대 이빨과 귀가 쫑긋하게 드러났죠? 자, 귀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더 무시하게 보이겠죠? 자, 늑대 눈을 붙이겠습니다. 눈 위치는 이 뾰족한데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끼워본 다음에 눈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눈 위치를 잘 잡으신 다음에 접착 부직포를 빨간색, 흰색, 검정색을 이용해서 눈을 붙여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이렇게 접착 부직포를 이용해서 눈 위치 잡아준 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드디어 무시무시한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늑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우! 아우! 너는 늑대! 늑대 완성!